옳지, 옳지. 아, 잘 돌아간다. 오! 돌리고 돌리고. 진짜 믹서기 없죠? 진짜 어이가 없네. 중소가다요? 예? 예? 환장하겠네, 진짜. 아, 몰라. 아, 아니, 뭐야! 여름을 맞이하여 특별히 준비한 방학의 땅, 더 빌리지! 두인듀어 셀프, 자급자족을 위한 초특급 슈퍼내추럴 지상 낙원,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덥귀이들이여, 우선 더 빌리지에서의 룰을 설명해 주겠네. 첫 번째, 종소리가 나면 우체통을 확인해 볼 것, 그것을 통해 퀘스트가 전달된다네. 두 번째, 종을 울려 덥장과 게임을 하면 필요한 물건과 캐시를 획득할 수 있다네. 세 번째, 퀘스트 성공 시 캐시 획득은 기본, 입주금 100캐시 증정은 보너스라네. 그럼 즐거운 방학 되시길. 우와! 우와, 공기 좋다. 우와! 우와! 와, 우와, 공기 너무 좋다. 여기 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과연 현재가 발견한 첫 번째 퀘스트는? 어! 야! 뭐야? 뭐야? 휴식하고 싶은 존을 선택하시오. 지금부터 선택하게 될 휴식 존은 총 3곳. 제한 인원에 맞추어 존을 선택한다. 이 구역 가장 로얄룸 안방. 과연 이 방을 차지하게 될 주인공은 누구? 다다미 가고 싶은 사람. 다다미 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다음에 뭐야? 나 그냥 유럽풍스럽고 우아한 유럽풍. 난 여기 가고 싶었어. 유럽풍 갈 사람. 유럽풍. 네 명. 나 유럽 가고 싶어. 자, 합니다.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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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맨날 줘.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뭐네 거. 저 빠질게. 그럼 난 묵 낼게.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아!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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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빠르게 첫 퀘스트 완료! 와! 이제 가볼까? 지기면 끝. 약간 유럽 냄새 나는 유럽이네. 어? 유럽 가보셨어요? 여기 유럽. 유럽! 아, 유럽풍 일단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오! 야, 일본! 야, 여기가 일본이야! 야, 개인 침대 있어! 야! 여기가 유럽! 유럽풍 존을 소개할게요. 자유분방감 넘치는 소파와 요즘은 그닥 쓸모없는 벽난로. 그냥 한번 놔둬본 DP들이 살아 숨쉬는 이곳. 유럽풍 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잠깐만! 아 잠시만! 야 너무 좋아. 침대 두 개고 유럽은 그 의자밖에 없어. 야 우리 침대 두 개야 돼. 잠깐만! 어디가 우리야? 이게 이거야? 아! 와 나 그냥 해봤는데 잘했다. 아. 야, 나 이쪽 침대 쓰면 되겠다. 아, 나이스. 다다미. 다다미. 그렇다면 희귀존은 어디?
자, 자연바람 어딨나요? 자연바람 여기요. 저 뭐야? 에이, 설마 아니야. 나 잘못 봤어. 아니야. 아니에요? 아, 맞아. 아, 뭐야? 아, 자연바람 나오세요. 야, 우리 방 바퀴래. 너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이미 봤어. 야, 5% 지었다. 5%.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엄마한테 다 해릴 거야. 5%. 와. 야, 한 명 어디 있어? 한 명 어디 있어? 여섯 명. 하나, 둘, 셋, 넷. 상인이 형까지? 아, 여기 있네. 한 명 어디 있어? 빨리 가요. 왜? 형 빨리 쭉 가요. 일단 세워야 돼. 근데 다 젖어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니, 들어가서 이거 세워야 돼. 내가 들어갈게. 나도 하나만. 오,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씨 여기서 한번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네. 1번 카메라. 네, 1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번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네, 형은 2번, 형은 2번. 네, 안녕하세요, 2번입니다. 네. 네, 여기는 바로 저희 다담이. 육회 방입니다. 빵은 나와주세요. 네. 원래 육회 빵 함께 아닌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 너무하네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육회 빵. 아, 야,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뭐야? 뮤직 에리아. 이게 뭐야? 빠빠빠빠빠빠빠빠 반대로. 빠빠빠빠빠빠빠 이러면 방송 물량 있을 거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생존 하나 했잖아. 생존 게임이야. 이거? 응. 불쌍한 녀석들. 진짜 좀 잘까요 우리? 나 잤어요? 아니 난 못 잤어. 잠이 안 오더라. 다 같이 오면 재밌겠지. 나는 어디요? 거기 말고. 어? 주파. 너는 저기. 저기 중간? 아니 너 저기. 저기 뭐라고 하냐? 화로? 네, 화로 안에 들어오자. 형이 따뜻하게 대표적. 아 제발. 진짜 이상해. 됐어. 우리 돗자리 어떻게 됐어? 돗자리 없었어요. 아 그냥 종 어디 있어 종? 다 모든 걸 딜이야. 주문할게요 주문. 저희는 돗자리가 필요합니다. 돗자리는 하나당 10개씩 구입하겠나? 저 20개씩요. 어, 아늑하네. 매트 좋아, 일단은. 형, 아늑하네. 푹 잘 수 있겠다, 여기서. 누구 거야? 좋아연. 야,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아, 자, 이제 조명 꺼주세요. 잠깐만. 얘네 낮잠이 최고지? 근데 이 비 오는 소리 있잖아요. 들으면서 자니까 좋다. 비가 내립니다. 새소리도 들려요. 상인이 형 귓속말도 들려요. ASMR. 가자. 기다려, 아직 기다려. 엄마! 준비해야 돼. 잠깐! 지금 오세요. 지금
잠깐만. 야, 한 마리도 없는데? 들어가, 올리세요. 빨리 올려야지. 아니야. 한 마리 잡았어. 그래도 뭐라? 절로 가.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와! 와! 대박, 대박! 여봐! 와!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야, 너무 차가워. 잠깐! 애들아, 가만히 있어, 알겠어. 물고기 진짜 오랜만에 만져봐. 안녕. 애들아, 조심히 가. 빨리 인사해. 안녕. 안녕. 착한 큐. 집으로 가. 자파상정.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온삼 아이스크림. 이거 봐. 퀘스트가 도착했대요. 여름별미 콩국수를 직접 만들어 드시오. 알쏭달쏭 노래방 성공시 맷돌 증정. 덥깽이들 어디 한번 도전해 보겠나? 아, 도전! 렛츠 고! 할 거예요. 예. 포기 없어. 단 6명만이 참여 가능. 기회는 총 3번. 그럼 행운을 빌겠네. 제가 치세요. 그럼 빵빵. 네.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지금 듣는 거야. 노래 없는데? 덩덩덩 빌려준다 시골 버스야. 신나게 달려간다.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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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남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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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시골 버스 노래 처음 들어본 네. 적 있는 사람. 근데 좋다. 노래가 진짜 좋네. 이 노래로 가는 거예요? 시골 버스. 야, 일단 연습생 누가 할 거예요? 나도 빵빵. 빵 이거 할 자신인데 가사를 못 외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 예를 들어 나, 뭐 선우 이런 애들이 네, 하는 거지. 암기력 좋고 센스 있고. 아 진짜요?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나 해야 되는 거야? 올해도 잘 아니 아니 센스 있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니야? 아니 센스 있고 멋있는 아니야 뉴 그만하세요 아니 근데 뉴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뉴 아니 근데 뉴 암기 잘해 맞아 빨리 하긴 해 그럼 일단 세 명 그 다음에 자신 있다 그리고 나 뽕 오케이 오케이 자 뽕끼 하면 이제 근데 상현이 암기력 진짜 안 좋아 아니야 상현이 사실 더 보이지 마서 좀 많이 과연 상현이의 암기 실력은? 트로트로 한 소절! 네, 트로트 가수! 달려간다! 뽕이 살아있어요, 지금! 두 명 갈래요! 큐도! 큐! 큐까지 가서 마지막 한 명! 빨리 안 주연이! 가위바 가세요! 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키미 아니야? 배려할게요! 배려할게요! 제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도전! 이거 1대1 안 해? 야야야! 아니야, 1대1 안 해! 야야야! 들어가는 박자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 속의 모시기냐 추억 속의 모시기냐 아니 뭐야! 아 멤버가 항상 있는지 안 있는지 몰라 언니 오빠들 찬스 찬스
찬스 준비는 기본. 이키시만 지불하면 쏜다네. 에? 예? 등교하다요? 두 배속 다시 듣기. 전곡 두 배속. 괜찮아. 야 잠깐. 배속. 그러면 그럼 상현 형 그 파트를 들어준 사람을 좀 집중해서 내가 할게요. 파트 아닐 거예요. 형, 상현이 형 바로 살아 숨쉬는 이거 이거 아니 내 고향 정든 뭐였는데? 정든 시골 내 고향 정든 시골 길 처음 살아 숨쉬는 이거 내 고향 정든 시골 내 고향 정든 시골 길 아 다시 말 시간 조절해 말해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거 내 고향 정든 시골 길 수영까지 아주 쉬워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추억에 살아 숨쉬는 정든 추억에 살아 숨쉬는 정든 아 몰라 내 고향 정든 시골 길 아니 봐봐 아니야 대박 아니, 기현이 형 진짜 무서워 살아 숨쉬는 아, 다 외웠어. 형, 주먹에 살아 숨쉬는 이고 한번 해보자. 맞아, 다 태우고 달려간다, 맞아. 주먹에 살아 숨쉬는 이고 내 고향 시골길 내가 보기 안 돼. 야, 코바, 찬스 한번 쓰자. 지금 2원밖에 안 돼. 내가 보기 안 돼, 이거. 돼, 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 길. 마지막이네. 마지막이야. 아, 봐봐. 지점 다리 소절 가사 10초 보기. 한 소절 다시 듣기. 나 진짜 미안한데 내 꿈을 싣고 달려라는지 아 형 근데 가사를 상현이 형 거를 봐 가사를 우리 다 알잖아 어 형 거 너 걸 봐 뉴 거를 볼게 죄송해요 뉴 형 거 첫 집중 쉬우 달리고 달려라 그러면 찬스 한 개 저한테 쓸게요 형 방박자 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야! 가자! 가자! 갑시다! 여러분 몇 개 부르세요? 자, 들어오지 않으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그 다음에 빵빵빵빵 드디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남 상현 파트 큐랑 지현이도 노래 좀 부르게 해주라 과연 이번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오케이.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에는 서해 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아니 거짓말 왜요? 기적을 울리면 아니에요? 기적을 울리면 아니라고요? 울리면 아니에요? 울리면 아니에요? 아 상현이 형! 형 이거 안 했네 아 이거 아닌 건 아니야? 아니야 이런 데도 있어 맞아 달려 맞죠? 맞죠? 그런데 맞네 맞네 맞다 끄덕하셨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일단 찬스죠 이거 재도전에 찬스까지 해서 6개 해주세요 오, 이 패기 넘치는 주연의 제안을 보라. 아니, 일단 그래라. 일단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겠지. 전곡 다시 듣기. 오케이, 오케이. 노래 다시 듣기. 이거 성공 못하면. 전곡 다시 듣기. 자, 들려주세요. 네. 자, 바로 도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전. 도전. 달려간다. 왔어. 동으로 가면 동해 바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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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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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적 울리며. 분명 가사를 벌버무린 것 같은데. 에라이 봐준다. 지금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몇쪽 많이 봐주셨어.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네. 와, 맷돌이 없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 다 할 수 있을까요? 가자, 가자. 맷돌 봐. 거기서 스페셜 아니죠? 저 일단 오이, 저는 오이를 썰게요. 저는 토마토를 썰게요. 썰을 줄 알아? 네. 채로 썰어야겠다. 한쪽을 잡아줘. 내가 넣을게 그러면. 그래, 너가 넣어. 그래. 어, 이렇게 잡고 있어. 잘 돌아가? 꽉 잡아야 돼, 아까처럼. 응. 뭐야? 훅 넣어. 많이 넣어. 대박. 피트 하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네. 나 지금 온풍이 쓰고 있어. 맛있는 냄새. 나 토마토 하나 먹어도 돼? 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야, 너무 단데? 12명 거 언제 만들어? 야, 좀 넣어줘. 푹푹 쑤셔봐.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이게 잘 안 되는데? 약간 무슨 어이로 이렇게 넣을 수 있나? 아, 어이로 누르는 거야. 진짜? 와, 너 천재인데? 그렇네. 진짜 바보였어. 진짜 우리 애들 어이가 없네. 왜? 와, 어이로 누르는 거였는데 나무젓가락을 그거 쓰시고 있었어. 어, 숟가락 갖고 왔는데. 어, 이거야 원래.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오, 잘 된다. 잘 들어간다. 야, 믹서기가 따로 없다. 스콘볼. 인간 믹서인지. 이거 진짜 믹서기 없죠. 그래서 라스트야, 라스트. 하나. 신기하다, 진짜 해먹네. 와, 딱 12인분 나왔어. 솔직히 이거 하나 진짜 남았어.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토핑 하고 싶은 거 올리고 싶은 거 올려놓으면 돼요. 난 많이 넣을래. 나는 설탕. 맛있겠다. 소금. 너무 패스해줘요. 어, 나 소금 넣어. 계란 너무 해먹네. 토마토 넣어 먹어. 나 계란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 넣어 먹어. 맛있게 드세요. 설탕 주라. 잘 먹겠습니다.
케빈 거야? 설탕 플리즈 뉴. 와 이거. 우. 야 내 거 어떡해. 그냥 소금이야 저거. 진짜 소금이야 그냥. 많은 거 같은데? 아, 형 아예 먹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형 먹으면. 어, 장난. 소금탕. 저 소금이요. 그렇게 많이 넣었어? 이거 진짜 소금탕이야. 자, 푸른데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알았어요. 아, 명언, 명언 나왔습니다. 막내 아저씨, 막내가 이런 말 하는데. 몇 살이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콩국수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 난 나무 때문에. 저녁에 먹자. 그것도 팔겠지, 한 100코인. 뭐죠? 어? 아, 벌써 가 있어. 아니 움직이는 게 좀 빨라? 환장의 협곡으로 가서 캐시를 모으심. 아, 오케이. 거기서 돈을 벌래요. 1000캐시. 네. 환장의 협곡? 협곡이 뭐야? 이미 환장했는데 환장 협곡까지 또 가야 돼? 근처에 협곡이 있을 거야. 환장하겠네 진짜. 이미 환장했는데. 잠시만. 수영 못하는 사람. 미영, 미영. 오케이, 미영? 미영 수영 잘해. 수영 다 할 수 있어? 뭐야, 못해요? 나 왜 뜨지도 못해? 야, 주변 빠뜨리자!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더 보이지?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건데? 어, 신기한데? 뭐라고? 뭐라고?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더 보이지 됐어? 낙하산이야, 낙하산. 낙하산이야. 야, 노래 잘하잖아. 가르쳐. 가르쳐. 야, 다 먹었어? 강화생활 가자, 수영장. 자, 환장의 꿀로 갑시다! 가자! 근데 캐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뭘 해요? 시작하자! 오! 시작하자!